안녕하세요. 한민족의 보화를 꿈꾸는 비스생TV 법성입니다. 지난 세 차례의 시리즈 강의를 통해 한민족의 비밀을 다뤄보았습니다. 인류의 문명을 열다, 천부경과 한민족, 시종여일, 새로운 정신 문명을 열다의 소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죠. 한민족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고유한 가치를 잊지 않고 지켜온 민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가치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역사 속에서는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도여치, 광명이세라는 말로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창조주의 의지를 펼치는 데 선봉장의 역할을 하였으며 한민족의 고유한 가치를 바탕으로 지구 행성에 문명을 열었고 이제는 때가 되어 인류를 구하고 새로운 정신 문명을 열어나갈 주인공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강의들은 삼라만상에 깃든 창조주의 의식을 가장 많이 다양하게 체험한 단지파인 한민족에 대해 큰 틀에서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세 차례의 시리즈 강의에서 한민족에게 전해져 오는 신물의 비밀과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온 에너지인 전기, 250만 년 전부터 약속된 천손민족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민족의 비밀을 확장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금척과 원방각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주의 권능을 상징하는 금척과 제단의 모양 원방각을 통해 창조주께서 한반도에 오실 것을 한민족에게 암시했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천손민족의 정체성, 한라전기와 태백전기입니다. 하늘이 한민족을 위해 숨겨놓은 한반도의 하늘기운, 땅기운, 사람기운인 전기와 이 전기의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천손민족인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천손민족의 부활입니다. 한민족이 그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깨어나 세계를 영도하는 민족이 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민족의 비밀 확장편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금척의 비밀. 여러분, 금척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라 박혁거세가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는 금으로 된 자를 말합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재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빼앗아가려고 하자 금척을 땅에 파묻고 무덤을 여러 개 만들어 감춰버린 뒤 이후 다시는 찾지 못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금척이 과연 지금도 한민족에게 형상이 있는 신물로 전해지고 있을까요?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며 신성한 땅입니다. 예로부터 한반도에 창조주께서 오신다는 암시가 사망사상을 통하여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반도에 창조주를 뜻하는 미륵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개벽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암시가 민족 종교들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한민족은 창조주께서 오시는 개벽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천손민족입니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금척을 가진 인자가 창조주임을 알았습니다. 한민족은 금척을 가진 인자가 하늘의 도와 땅의 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신라라는 국가를 통하여 후천 세상에 펼쳐질 내용의 일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중 금척도
창조주께서 펼칠 권능을 금으로 만든 자에 담아 시험해 본 물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금척에 창조주의 권능의 일부가 담겨 있었기에 병든 사람을 재면 병든 사람이 나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한반도에서 한민족에 의해 후천세상을 열 바로 그 때입니다. 신라시대에서 펼쳐졌던 창조주의 권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펼쳐질 것이며 후천세상의 자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는 전 우주적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창조주의 권능을 지상에서 펼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창조주의 의식, 중심의식, 창조주의 명을 실행할 에너지체, 천사, 연방함선, 우주공학 시스템이 바로 그 요소들입니다. 지상으로 창조주께서 사망으로 내려오셔서 신라시대에 펼쳐보았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천세상을 열어갈 준비를 바로 이곳 한반도에서 한민족과 함께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땅으로 내려와 완성된 하늘인 중심의식, 천왕과 지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늘이며 창조주의 의식입니다. 세계의 세계를 대표하는 인왕은 천왕과 지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왕은 천왕 및 지왕과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보이는 세계에서 금척의 권능을 펼칠 것입니다. 아울러 창조주의 명을 받은 에너지체가 연방 함선에 의한 우주공학 시스템을 통하여 과거 금척에 담긴 권능 이상의 권능을 지상에서 펼칠 것입니다. 전설로 전해지는 신라시대의 형상물과 달리 현재의 금척은 형상을 가진 하늘의 신물이 아닙니다. 현재의 금척은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인왕께서 하늘의 도와 땅의 덕을 모두 품으니 새로운 금척이 탄생될 것입니다. 새로운 금척에 의해 한반도, 한민족을 중심으로 후천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파트 2. 원방각의 비밀. 한민족을 천손민족이라고 합니다. 지난 강의인 한민족의 비밀 제1편 인류의 문명을 열다에서 다루었듯이 천손민족이란 하늘을 마음속에서 믿고 따르며 하늘의 뜻을 땅에서 펼치고 있으며 하늘에 감사할 줄 알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민족을 말합니다. 창조주께서는 천손민족인 한민족에게 창조주가 오실 것을 암시하는 증표를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에 숨겨두었습니다. 태백산의 천재단, 강화도 만이산의 참성단, 지리산의 노고단은 단군 이래로 하늘에 천재를 지냈던 곳입니다. 천재를 지냈다는 곳의 제단의 모양이 하나는 원으로, 하나는 네모로, 나머지 하나는 뿔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 천재단의 모양은 원으로 되어 있어 하늘을 상징하고 천왕을 상징합니다.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의 모양은 네모, 방으로 되어 있어 땅을 상징하고 지왕을 상징합니다. 지리산 노고단의 모양은 뿔, 각으로 되어 있어 사람 모양과 같아 인왕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원, 방, 각은 지상으로 내려오실 창조주인 사망, 즉 천왕과 지왕과 인왕을 상징합니다. 땅으로 내려와 완성된 하늘인 천왕은 대우주를 품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려와 완성된 하늘인 지왕은 대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품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려와 완성된 하늘인 인왕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과 사회를 모두 품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께서는 공의 세계를 대표하는 천왕으로 나투셨으며 기의 세계를 대표하는 지왕으로 나투셨으며 색의 세계를 대표하는
인왕으로 놔두셨습니다. 이 과정은 지난 창조주의 꿈 시리즈 제3편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다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처럼 원, 방, 각은 창조주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창조주께서는 천손민족인 한민족에게 그 때가 되었을 때 창조주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것을 암시하는 의미를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의 모양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창조주의 시대인 후천세상은 하늘과 인간이 동행하는 세상입니다. 지구 행성의 문명을 연 곳이 한반도이며 새로운 정신 문명을 열 곳 또한 한반도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곳 한반도에서 한민족을 중심으로 펼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늘을 마음속에서 믿고 따르며 하늘의 뜻을 땅에서 펼치고 하늘에 감사할 줄 알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바로 한민족이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의 명을 받아 함께 후천세상을 열 것입니다. 한민족이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천재를 지내던 제단의 모양에 그 증표를 심어두고 전해져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한민족의 숨겨진 비밀을 창조주의 권능을 상징하는 금척과 천재를 지내던 제단의 모양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척은 창조주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이 신물에 대한 이야기는 신라시대부터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전설로 남아있죠. 이 신물은 창조주의 권능을 상징하나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형상을 가진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한민족은 금척을 가진 인자가 창조주임을 알았습니다. 금척의 권능을 펼칠 인왕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왕께서 하늘의 도와 땅의 덕을 모두 품으니 새로운 금척이 탄생될 것입니다. 새로운 금척에 의해 후천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천손민족입니다. 천손민족이란 하늘을 마음속에서 믿고 따르며 하늘의 뜻을 땅에서 펼치고 있으며 하늘에 감사할 줄 알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민족을 말합니다. 창조주께서는 천손민족인 한민족에게 그 때가 되었을 때 창조주가 오실 것을 암시하는 의미를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단의 모양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천재를 지냈던 곳의 제단의 모양이 원, 방, 각이었으며 천왕과 지왕과 인왕의 삼황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민족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신물인 금척과 천재를 지내던 제단의 모양을 통하여 한민족은 후천세상을 열기 위해 창조주께서 삼황으로 한반도에 나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것을 잊지 말라는 증표로 금척의 전설과 천재단의 모양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후천 세상을 여는 그 중심에 한민족이 있으며 250만 년 전에 창조주와의 신성한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천손민족의 부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한민족의 비밀 확장편 제2편 천손민족의 정체성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